안녕하십니까. 마이린 TV의 린입니다. 저번에 제가 다녀온 유튜브 크리에이터 랩을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 크리에이터 랩에 관해 간단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랩은 가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대해 공부를 하는 곳인데요. 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이 가셔가지고 뭐 노하우도 얻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막 간식도 주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저도 그때 맛있었어요. 예, 가면은 이렇게 선물도 줍니다. 여기 이렇게 이름표가 있죠. 본명과 이렇게 마이린 TV. 이거는 예, 가져와도 되고 안 가져와도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공책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펜 이렇게 돌리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유튜브 로고가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유튜브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 스티커가 얻기 힘든 거라던데 저는 아직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에 붙이면 정말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오, 저도 붙이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랩이 1기가 총 3달간 진행되는데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진행됩니다. 토요일 오후에 진행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말 적죠. 그래서 이 3달에 걸쳐 3번 다 가면은 이렇게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위 사람은 지난 3개월간 유튜브 크리에이터 랩 프로그램에 모두 참석하여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셨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이거는 3번 다간 크리에이터 분들만 받는 겁니다. 제가 3번 다 가서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념품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 3번 다 가가지고 받은 건데 아직 제가 뭔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 쿠션인데요. 정말 큽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거기에서 뭐였지 발표를 해가지고 이 쿠션을 받았는데 오 이게 제가 저번에 팀 미션 할 때 갖고 싶었던 건데 이번에 받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개봉하지 않아서 이렇게 비닐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유튜버가 쌓여져 있지요. 오 그럼 이제 이 정체모를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오 아 여기부터 예 개봉해 보죠. 방금 전에 손톱을 잘라서 잘 안 되네. 나와라. 오잉 또 있네. 나와라. 어 아니구나. 오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유튜브가 그려져 있네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오 뭐지? 이게 있는 것 보니까 충전기 같네요. 이걸 다른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여기 충전한 다음에 이게 갖고 다니면서 충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 좋네요. 이거 배터리 없어가지고 오 유튜버 반짝반짝 거리는 게 정말 예쁩니다. 유튜브가 반짝반짝 정말 예쁘네요. 근데 아끼는 곳이 여기 있네요. 비닐에 쌓여져 있지만 여기에 그래서 이게 뭔가 했네. 이게 처음에 이게 감싸져 있어가지고 이게 끼는 것도 없고 뭔가 해가지고 막 했는데 막 기념으로 세워두는 건가 했는데 오 이런 멋진 충전기가 있네요. 이름은 제대로 모르겠지만 오 정말 멋집니다. 은색이에요. 거기다 은색. 어린이는 다 금색 다음에 은색을 좋아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뜯는 곳이 있고요. 오 정말 멋져요.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유튜브 채널 꼭 열어셔가지고 가보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랩에 가서 유튜브에 대해 공부도 해보고 이 자기 유튜브 채널 운영 방법도 해보고 여러가지 배울 수 있으니까 꼭 가보세요. 오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서 막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도 만날 수 있어요. 가서 이게 같은 조가 형성되거든요. 조가? 조에서 이게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과 같이 조가 형성되는데 거기에서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만날 수도 있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가끔씩 팀 비전도 좋아집니다. 뭐 촬영하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 점이 재미있더라고요. 촬영하는 게 다른 크리에이터 분이랑 그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평소에 가면은 가끔씩 인기 크리에이터 분들이 오셔서 강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중에 도티님도 만나고 다또아님도 만났습니다. 캐리님도 만났죠. 오. 그래서 인기 크리에이터 분들도 만날 수 있으니 여러분들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나온다면 정말 좋겠네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완전히 짠!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오늘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팬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더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